안녕하세요. 저는 엔시스를 이용해서 FA 무료 강의라고 있는 마음대로 해석학입니다. 오늘 내용은 자주 하는 질문들 중에서 좀 간단한 걸 알아보려고 하고요. 부품이 있을 때 질량과 무게 중심을 어떻게 구하는지 이런 질문들이 있어서 특히나 여러 보디들로 이루어진 하나의 파트, 어셈블리일 때 어떻게 확인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부품으로 된 파트의 질량과 무게 중심을 알고 싶다고 하셨고요. 이거를 할수 있는 방법이 이제 CAD 툴 안에서 하는 방법과 이제 미케니컬로 가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순서대로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이스 클레임을 열었고요. 스페이스 클레임에서 대상은 지난번 볼트 해석했을 때 사용했던 CAD를 가져왔고 좌측 트리를 보시면 여러 개로 이렇게 부품이 이루어진 걸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일단은 질량과 무게 중심을 확인해야 되는데 그때 쓸수 있는 거는 요 매저에 가시면 이 마스 프로퍼티라고 있어요. 요걸 클릭하신 다음에 보고자 하는 그런 부품을 선택하시면 돼요. 선택하면 우측에 이제 볼륨, 그리고 센터온 볼륨 했는데 보시면 이 안에 지금 질량은 보이지가 않죠. 그 이유는 요 좌측을 아래를 보시면 머티리얼에 아무것도 들어가 있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무게를 알려면 그 밀도를 알아야 되는데 밀도가 어사인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고요. 그걸 어사인 해주면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아마 언논으로만 되어 있으실 텐데 내가 정보가 좀 없다 그러면 이 라이브러리에서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내가 덴시티를 안다 그러면은 여기서 뉴를 클릭해 주시면 그다음에 오케이 하시면 여기서 이제 덴시티를 내가 넣을 수가 있어요. 덴시티 말고도 저희가 해석에 사용되는 다른 물성지도 다 넣어줄 수 있지만 지금은 질량만 볼 거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0.001로 들어가 있고요. 이랬을 때이 부품이 14g으로 나오고 이럴 때 볼륨, 센터 오브 마스, 그리고 그 모먼트 축까지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간단하고요. 중요한 거는 내가 보고자 하는 부품의 요 물성치, 특히 덴시티가 어사인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보고자 하는 부품을 이렇게 클릭하면 돼요. 그리고 내가 이 작은 것도 같이 보겠다. 그럼 지금 제가 똑같이 어사인 해줄게요. 이렇게 했을 때두 개를 선택하면 지금 두 개를 계산을 해서 14g 그리고 두 개에 대한 센터 오브 마스까지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숫자를 좀 바꿔본다 하면은 이렇게 숫자가 143g으로 바뀌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CAD 툴에서는 이렇게 밀도만 입력하면 바로 질량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꼭 이게 뭐 엔시스에 있는 CAD 툴에서 되는 건 아니고 뭐 CATIA나 기타 저희가 사용하는 CAD 툴은 다 이렇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작업을 할때 내가 해석을 하기 위해서 그룹이나 파트로 묶을 수가 있어요. 보시면은 저는 요 서포트랑 부싱을 하나로 묶으려고 우클릭해서 뉴 컴포넌트로 만들고요. 각각 물성치 들어가 있고, 그리고 저는 이 스크류 세 개를 묶어서 하나의 파트로 만들고, 또 옆에 스크류도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셈블리라면 이렇게 파트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을 텐데, 그리고 다시 한번 이제 아까 요 물성치를 넣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동일하게 다 머티리얼 2로 넣어주겠습니다. 들어가 있고 다시 매저 가서 마스 프로퍼티 한 다음에 내가 보고자 하는 나 볼트를 알고 싶다. 그럼 이걸 그냥 클릭하시면 전체가 선택되면서 바로 무게와 무게 중심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CAD 툴 안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네, 지금 미케니컬이 열렸고요. 좌측에 보시면 저희가 만들었던 파트 그대로 들어왔고 물성치도 저희가 앞에서 설정했던 그 머티리얼 2로 지금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설정이 안돼 있던 것들은 기본 물성치인 스트럭처 스틸로 제가 어사인 했고요. 여기서 바로 알수 있는 거는 내가 아까 이 브라켓하고 요 부싱을 한 번에 선택했을 때 결과를 봤었는데 동일한 효과를 내는 게요 제가 만든 그룹에서 프로퍼티를 열어보시면 이 안에 이미 부피, 질량, 그리고 무게중심이 다 정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리 CAD 툴에서 이렇게 파트로 만들어 주시면 바로바로 이렇게 파트 프로퍼티에서 값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물성치가 각각 다르게 만약에 바꾼다면 제가 한번 바꿔볼게요. 이렇게 하면 값이 이제 바뀌어 있죠. 지금 6에 10에 마이너스 3승인데 좀전 거는 6.2죠. 그래서 내가 값을 바꾸면 거기에 맞춰서 자동적으로 계산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해석을 하실 때 가끔은 이렇게 파트 단위로 만들어 놓고 그거를 그냥 서프레스 하고 그 다음에 그 대신에 무게중심을 이렇게 그 대신에 포인트 마스를 넣을 때가 있어요. 이걸 넣으면 그때 무게중심 위치랑 스콥 뭐 이런 걸 아셔야 되는데 그걸 정보를 활용할 때 여기에 있는 매스랑 무게중심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이 안에서도 CAD 툴처럼 선택해서 결과를 볼수 있거든요. 지금은 그룹으로 만들어진 파트만 이 결과를 알수 있지만 그냥 내가 이 전체를 알고 싶다. 그러면은 전체를 선택을 할게요. 선택을 한 뒤에 요 위에 보시면 Selection Information이라고 있어요. 이걸 클릭하시면 이렇게 내가 선택한 그총 11개의 보디들에 대해서 이 서머리가 나오고요. 서머리에서 총 질량과 무게중심 정보가 나오고 그리고 추가로 여기는 어떤 이 모먼트 오브 이너샤 정보가 없는데 그거는 요 체크 표시 눌러 보시면 요렇게 넣으시면 정보가 추가됩니다. 우측에 보면 이 값도 이렇게 추가됐으니까 파트를 만들어서 확인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보고 싶은 것만 골라서 다중 선택을 하시면 선택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질량과 무게중심을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갖고 있는 이 지오메트리 전체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을 때이 워크시트를 눌러보세요. 이렇게 눌러보면 이 안에 각이 보디의 이름과 어떤 물성치가 어사인 되어 있는지, 그리고 볼륨은 어떻게 있는지, 무게 정보, 이런 것들이 리스트업 있으니까 이런 것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오늘 질량이나 무게중심 정보를 알기 위해서 두 가지 이제 위치에서 확인했는데 첫 번째는 이 CAD 툴 스페이스 클레임에서 마스 프로퍼티스 이용해서 확인했고요. 두 번째는 미케니컬 창으로 와서 지오메트리의 파트 프로퍼티를 확인하거나 아니면 셀렉션 인포메이션을 이용해서 하나하나 체크해서 결과를 보는 방법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질문 들어오는 것들을 좀 정리해서 이렇게 정기적으로 올려드릴 테니까 그때그때 궁금한 거 생기시면 와서 이 부분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외에도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이나 메일로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